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인중개사 민법 담당하게 될 이종근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 책이 예, 한번 들어보세요. 책이 거의 한 700페이지가 됩니다. 700페이지. 네, 양해 예, 기죽지 마시고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시험이 자, 우리가 이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시험이 1월, 2월 있고, 그다음에 3월, 4월 있고, 5월, 6월 있고, 7월, 8월 있고, 9월, 10월 있으니까 시험이 이때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육상 선수가 100m 달리기 하는 선수하고, 그다음에 42.195km를 뛰는 마라톤 선수하고, 훈련 방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100m 선수는 어떻게 돼요? 이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스타트하는 순간부터 뭐야? 전력 질주를 합니다. 아시습니까? 근데 40.195는 이거 전력 질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못 뜁니다. 그러니까 처음 뭐 한다? 자기 뭘 유지하고 페이스를 유지해 가면서 조절하다가 이제 어느 때 전력 질주한다. 예? 9월, 10월 달 가서, 이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험생들은 그냥 이제 1월 달이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막 전력 질주하려고 노력하는데 처음에 열기가 높았다가 가면 갈수록 자꾸 뭐야? 이 사그라드는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냥 페이스를 유지하세요. 그러면 1월, 2월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적인 거 기초적인 개념에다가, 그죠? 기초 개념. 또, 그 다음 뭐죠? 중요한 법률. 법률 용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큰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이 흐름을 먼저 잡아야지 이 책의 내용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을 잡다가 이제 가면서 조금 조금씩 뭐 한다? 심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뭐 하지 마시고. 전력 질주하지 마시고, 뭐야,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니까, 여기 보시면, 전체 흐름을 꼭좀 기억하는 거예요. 흐름.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페이지 양이 줄어든다. 양이 뭐 한다? 줄어들어야 돼요. 공부하시면서, 아, 이게 700페이지가 한, 강의 들으니까 한 뭐야, 한 500페이지 줄고, 3, 4월 들으니까 이게 한뭐 300페이지 줄고, 5월 들으니까 뭐야, 한 100페이지 줄고, 그래서 나중에 한 100피 정도까지는 줄여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을 줄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책 제목이 뭐예요? 민법이 뭐예요? 민사특별법입니다. 그러면, 요 민법이란 단어를만 볼게요. 민법. 책 제목이. 그럼 공부하실 때 어떤 제목이 나오면 막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 민법은 소속이 어디일까? 소속. 그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용어가 나오면 어떡한다? 나오면 요 민법은 어디 소속이고 어떤 내용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민법은 어떤 소속이고 그다음에 민법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 네. 그래서 어디 소속인가를 봤더니 자 법을 사람들은 분류를 하죠, 그죠? 그래서 수많은 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보니까 공과 사, 그래서 무슨 법하고 무슨 법, 공법과 뭐로 분류한다? 사법으로 분류하면 당연히 민법은 무슨 법이 아니고 공법이 아니고 사법에 소속할 것이다. 민법은 어디가 아니고요. 공법 아니고 뭐다? 사법이다. 그럼 이걸 왜 구별하느냐면은 공법 관계는 공법 관련된 법 조문을 적용하고 사법 관계는 민법 조문을 적용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이 마음에 없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공무원이. 그러면 공무원은 공법 관계예요? 사법 관계예요? 당연히 공법 관계입니다. 그럼 방금 전에
민법은 어디가 아니고 공법 아니고 사법이 있으니까 만약에 공무원이 마음에 없는 뭐요 사직서를 내게 되면 이건 공법 적용이지 사법 적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민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또 만약에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만약에 사직서를 내게 되면 사립대 조교수는 뭡니까? 사법관계죠. 그럼 민법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이런 것이 나중에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사직서 내면 어디로 가고? 네? 공무원은 어디로 가요? 공무원은? 네? 공법관계고 그다음에 사립대학교 조교수는 무슨 관계? 사법관계. 그래서 민법은 무엇이 아니고? 민법은 무엇이 아니고 공법이 아니고 무슨 법이다? 사법이다.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 그러면 민법이 어디라고 했으니까 사법이라고 했으니까 뭐 내용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내용이. 그래서 보니까 민법은 총 5편으로 이루어졌다. 몇 편이요? 몇 편? 5편. 그래서 5편이니까 편인마다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1편 가보니까 총칙이라고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편 가니까 물권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3편 가니까 채권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4편을 가니까 친족이라고 돼 있어요. 아직 책 보지 마세요. 책을 지금 잘못 펴면 엄청나게 상처를 입습니다. 상처 입어요. 그책 함부로 펴지 마세요. 그 이유가 지금 설명될 테니까. 그럼 여기 보시면은 총몇편돼 있어요, 지금 민법은? 5편. 그럼 제가 이한 얘기를 갖다가 머릿속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아, 옛날에 내가 머리가 참 샤프했는데, 머리가 좋았는데 요즘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잘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잘안 돌아가. 그죠? 그러니까, 머리로 공부하려고 하려면 진짜 힘들어. 왜? 뭐 공부하다 또이 집에 터지면 또 거기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머리로 공부할 생각 하지 마시고 이제 몸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몸. 그럼 제가 지금부터 몸으로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공법, 사법이 있으면요. 저것을 머릿속에 안 들어가니까 공법은 수직 관계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무슨 관계요? 수직. 그럼 수직의 반대말은 뭐예요? 네? 수평이죠? 그러면 손 펴보세요. 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게 무슨 관계? 수직, 이거. 수평. 그러면 무슨 관계가? 수직 관계가 뭐고요? 공법 관계고요. 그 다음에 수평 관계가 뭐다? 사법 관계다. 쉽죠? 네? 그러면 사법관계 민법은 총몇편돼 있어요, 여기요? 5편 돼 있죠? 그럼 손 5개 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공법, 사법은 5개. 가끔 여러분들 이렇게 무한도전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예? 5개. 몇 편? 5편. 그러면 할수 있잖아요. 아니, 뭐, 어렵게 뭐 있어, 그냥 이렇게. 몸만 움직이면 되는데, 이렇게. 그 1편 제목이 뭐고요? 2편 물권, 3편 채권, 4편 친족, 5편 뭐다? 상속. 공한 거 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지금 이걸 만들어 놔야지 지금 저하고 이제 대화가 돼. 민법을 들으려면 최소한의 몇 가지 용어를 알고 있어야지 들려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학자들이 이걸 나눠요. 여기 물권하고 여기 채권을 묶어가지고 학자들이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요거 재산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법? 재산법. 친족상속 묶어서 가족법이라고 그래 이렇게. 그러면 총칙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거로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럼 5개 했다가 위로 올라가면 손이 이렇게 됐죠? 엄지 총칙, 재산법,
가정법. 됐죠?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미래 중개업자라고는 어디 가서 중개하는 거예요? 재산법 중개예요? 가정법 중개예요? 네? 재산법이죠? 그래서 시험 범위가 총칙하고 재산법만 시험 범위고 가정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요거 시험 범위를 몸으로 표현하면 손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빵. 아니 그냥 접으면 되지 뭐 이렇게. 엄지가 뭐다? 펴진 게 뭐다? 접힌 게 가적법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는 뭐다? 요거 시험 범위 이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결론 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서까지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냥 엄지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봅시다. 민법은 해보세요. 민법은 이게 아니고 사법. 그럼 민법 내용은 어떤 게 있어요? 빵. 총칙. 펴진 게 뭐다? 재산법. 접힌 게 뭐다? 가정법. 그죠? 재산법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 물권, 채권. 뭔지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기억하라고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 중요하냐면 도대체 총칙이 뭐냐니, 총칙이. 총칙이. 그러니까 총칙을 보니까 수학식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서 이렇게 수학식이 있다 가정해 보세요. 이렇게 AX, BX, CX, DX는 Y다. 공통적인 것이 뭐예요? X죠? 가로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죠? 그럼 Y를 민법 전이라 할게요. 그러면 X가 몇 편? 1편. A가 2편, B가 3편, C가 4편, D가 5편이에요. 그럼 뭐 공부할 때? X를 공부할 때는 무슨 얘기도 나오고요. A, B, C, D 다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칙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총칙이. 그러니까 책은 순서에 따라서 1편, 2편, 3편 이렇게 순서는 진행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디가 제일 어렵다? 이 B, C, 즉 물권, 채권 이야기를 묶어서 한 거기 때문에 가끔은 친족, 상속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거꾸로 하는 방법이 옳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거꾸로. 채권, 물권, 총칙.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결국은 뭐 때문에 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한 다음에 뭐 하려고? 그럼 뭐 중개할 때 어떤 계약을 중개하는 거예요? 어떤 계약?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사고 파는 계약 있잖아요. 매매. 그 매매의 계약을 뭐 해서 중개하죠.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죠? 그럼 나중에 매수인이 나중에 뭐 해야 돼요? 매수인이 가서 뭐 해야 돼요? 나중에 등기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뭐 하는 거다? 등기한다. 그죠? 왜 등기한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매매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1, 2, 3, 4, 5, 6, 7, 8, 9까지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 민법은 뭐 가지고? 부동산 등기, 왜 했어요? 매매 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다 제가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부동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하얀 별이라고 할게요. 뭐라 한다? 하얀 별. 그러면 요거는 노란 별로 해볼게요. 등기는 노란 별. 매매는 빨간 별로 한번 해볼게요. 응?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선물이야. 요 선물 가지고 노는 건데. 여러분들 요 선물을 줄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물을 갖다가 줄때 여러분들 어떻게 줘요? 이 알맹이를 그냥 갖다 들이댑니까? 아니죠. 이걸 어떻게 해요? 예쁘게 포장한다 안 한다? 하죠. 그러면 여기다 포장 한번 해 볼게요. 자, 하얀 박스를 사다가 이렇게 포장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요 박스보다 조금 더큰 박스를 사다가 다시 박스를 위에다 더큰 이렇게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장난치는 거 어떻게 한번 더? 또 박스를 또뭐 이렇게 좀큰거 갖다 놓고 이렇게 박스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선물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박스 열 때마다 뭐야? 흥미진진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박스만 좀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쇼핑백에다가, 예? 쇼핑백에다가 이렇게 들고 갈수 있도록 줄거 아니야. 그러면 선물을 받은 사람은 결국 나중에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요 별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건 전부 다 뭐예요? 잘 보관합니까? 아니면 분리수거 하나를 갖다 버립니까? 다 버리죠? 그럼 남아있는 건 뭐예요, 결론은? 이것밖에 없어. 그러면 이 포장이 뭐냐면, 포장이 뭐냐면, 그 포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총칙이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총칙. 어디서 포장한다고요? 포장지를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포장 몇번 했어요? 포장 몇번 했어요? 아니, 여기 한 번, 두 번, 막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장하는 기술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 총칙 이런 데가. 그걸 우리는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 한다? 논리. 포장을 어떻게 해서 포장지가 이게 어떤 포장지를 알아가야 돼요. 그럼 여기다 이제 포장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여기 포장했다고 했잖아요. 여기 지금. 그럼 어떻게 포장하는가 봤더니, 부동산은 제1편에 있어요. 몇 편에 있어요? 1편 어디 있다? 총칙에 있어. 어디 있다고요? 총칙. 그리고 등기란 말은 제2편 물권에 있어요. 어디 있다? 물권에 있어요. 자, 매매는 제3편 채권에 있어요. 그럼 지금 어떤 포장지를 쌌어요, 지금? 요 포장지로 가지고 요걸 대입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말 만드는 거예요. 아까는 부동산 등기 매매했어요. 말이 짧죠? 네? 여기다 포장지를 한번 덮어볼게요. 그럼 위에서 내려보세요. 뭐라고? 제1편 총칙에 뭐가 있다? 부동산이 있다. 2편 물권 가서 뭐 했다? 등기했다. 왜 등기했어요? 3편 채권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럼 포장이 한번 쌓였어요, 안 쌓였어요? 여기 쌓였잖아요, 이게. 문장이 좀 길어졌어, 안 길어졌어요? 길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번 여기다 포장지 갖다 드릴까요? 자, 부동산이란 말은 총칙에 물건이라는 곳에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어디서 전개된다? 다음, 물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 내 거다라는 것은 법적 표현이 뭘까요? 내 거, 내 거. 이렇게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다음, 매매는 채권법 가니까 어디 있다 봤더니 계약에 있더라. 어디에 있더라? 그럼 이 포장지까지 말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니, 이거 연습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어떻게 한다고? 1편. 총칙에 뭐가 있는데? 물건이 있는데 뭐가 있다? 부동산이 있다. 그래서 2편 물건 무슨 권? 소유권. 가서 등기를 했다. 왜 했을까? 3편 채권. 계약에 뭘 했기 때문에?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포장지에 들어온 거죠. 그럼 또 물어보겠습니다. 또 하나 해볼까요? 부동산의 반대말은 뭐예요? 네? 동산이겠네? 그죠? 동산은 언제 소유권 가져올 것 같아요? 동산은 넘겨받으면 돼. 그걸 법률용어로 인도라고 그래. 뭐라 한다? 그러면 이 포장지까지 들어왔어. 그러면 얘기해볼까요? 해보세요. 아니, 무슨 해봐. 1편. 총칙. 물건이 있는데, 뭐가 아니고 뭐. 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이 있다. 그래서 3편 채권 계약 매매를 했다. 그러면 2편 물건 소유권 언제 취득해요? 아니, 말 붙여야지. 뭐가 아니고. 인도가 아니고 등기.
공부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본질은 변하지 않아. 이 세계에는 본질이 변하지 않는데 거기다 포장을 해가지고 어떻다 저렇다 자꾸 갖다 말 붙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할 때 뭐야? 포장하는 기술만 익히면 되잖아요. 그리고 포장지가 어떤 포장지인가 보는 거야. 결국은 계속 요 이야기를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랑 앞으로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적어도 이 용어들은 기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부동산, 동산, 이제 이건 결과니까, 이건 뭐니까, 이건 결과니까, 이제 요거하고 요거 있죠? 이 용어만 좀 기억해 두시면 돼. 그러면 부동산, 동산은 여러분들이 민법전에 가면 99조가 있어요. 99조. 조문 숫자는 중요치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예, 토지 및 플러스 뭐다? 정착물은 뭐다? 부동산이다. 그리고 부동산 아닌 것들은 뭐다? 동산이다. 그럼 여기서 99조에 토지 및 뭐다? 정착물. 그러면 토지도 뭐가 되고요? 부동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도 정착물도 뭐가 된다? 부동산. 정착물이 뭔가 봤더니 고정돼 있고 부착된 물건을 얘기합니다. 고정되고 부착된 물건. 네. 그래서 그 부동산을 갖다가 그림을 그려드리면 자, 토지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표시할게요. 토지. 정착물은 건물이 있고요. 고정 부착된 물건이고요. 돌담. 뭐도 있다? 돌담. 그래서 뭐가 있다? 수목이 있어요. 그러면 정착물 종류가 세 가지라고 그냥 기억하세요. 뭐 같은 정착물? 건물 같은 정착물. 그 다음 뭐요? 돌담 같은 정착물. 수목 같은 정착물. 따라서 이런 것도 다 부동산에 해당한다. 그 얘기예요. 부동산. 근데 우리가 공부하기 전까지 부동산은 뭐하고 뭐 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토지하고 건물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뭐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수목도 부동산이고 뭐도 돌담도 부동산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토지 및 건물이 아니고 토지 플러스 뭐다? 정착물입니다. 그럼 대입합시다. 연습해 보세요. 자동차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지금 토지도 아니고 정착물도 아니니까 자동차는 민법전에 따르게 되면 뭐다? 이거는 뭐다? 동산이에요, 동산. 아시겠어요? 자, 선박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이걸로 대입하여, 이걸로 대입. 다시 선박도 뭐다? 동산이란 말이에요. 여기 대입하면. 그런데 자동차나 선박은 가치가 크기 때문에 공시를 갖다가 인도로 해요, 등기로 해요? 예? 자동차는 등록을 하고요. 선박은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특별법에 따라서. 무슨 법? 특별법. 그래서 예, 이런 자동차 선박을 민법에서는 특수한 동산이다 이렇게 말을 살짝 바꿔줘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토지 플러스 정착물이에요. 다만 이제 학개론 가면 어디 가면? 학개론 가면은 이 자동차 선박을 갖다가 준부동산 이렇게 이름 불러요.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한다. 그건 이제 학개론 얘기고 민법은 뭐다? 무조건 동산이야. 자, 어쨌든 부동산 동산은 뭐다? 토지 및 정착물이 뭐다? 부동산 동산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이 매매라는 겁니다. 뭐요? 지금 첫 번째 시간 이걸 이해를 좀 하셔야지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시간부터 수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매가 뭔가 봤더니 매매는 조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갑이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내가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속을 정하고 저쪽이 자 이렇게 됩니다.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 그러면 이게 딱 치는 순간 여기서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매매 계약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명의 계약이 되면 각자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나와요. 뭐가 생긴다? 효력이 뭐 한다? 생긴다. 이 조문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번 이 조문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조문에 지금 563조가 있는데 이 조문을 가지고 또 여기다 뭐 한다? 계속 뭐 한다? 포장할 거라는 얘기예요. 포장 기술. 자, 여기 보세요. 재산권 이전 뭐 한다? 약정. 을은 뭐? 대금. 그럼 무슨 계약? 매매 계약. 그렇고 포장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네. 매매 계약권 그대로 두고 포장을 해버려요. 어떻게 포장하는가 봤더니, 이렇게 포장하더라. 약정이 부딪히면 포장합니다. 성립했다라고 이렇게 포장합니다. 뭐 했다고? 성립. 그 다음에 여기 효력이 생긴다. 요 말이 나오죠. 네? 그러면 요것을 가지고 효력이 생긴다는 말을 가지고 효력이 있다.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해서 효자 그대로 남겨놓고 있다를 갖다가 있을 요자로 해가지고 뒤집어서 유효. 뭘 했다 그래서 뭐다? 유효. 이 말을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총칙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 지금. 그럼 이걸 익히셔야 돼. 이걸 익히셔야 돼. 여기 뭐 했다고요? 약정 하면 뭐가 되고 성립하고 매매 계약이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자, 몸동작 들어갑니다. 이거 이제 뭐안 됩니다. 자, 박수 쳐 보세요. 박수. 위로. 약정 해 보세요. 성립. 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뭐죠? 밑에 가서 효력이 생긴다. 유효. 이제 뭐안 돼요? 자, 맨 위에 박수 치면 뭐라고요? 약정 뭐 했다? 성립. 그러면 내려와야지 힘드니까. 내려오면서 뭐다? 효력이 생긴다. 유효. 요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어요, 일단. 자, 약정 뭐 했다고요? 성립한 다음에 내려와서 효력이 생긴다. 뭐 하다? 유효. 그러면 성립. 그와 뭐에 가는 것? 유효. 그럼 이제 성립하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성립하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반대말은 뭘까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은 이렇게 간다. 뭐 간다? 뭐 간다? 불성립이겠지 뭐. 그러면 유효가 아니다는 말은 뭘까요? 유효가 아니란 말은 뭘까요? 뭐란 말이겠네. 지금 책에 잡아드리는 거예요. 자, 맨 위에 매매계약 뭐 했다고요? 치고 약정 뭐 했다? 성립. 내려와서 효력이 생긴다. 유효.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맨 박수 치면서 맨 위에다 약정 해놓고 터치하는 거야. 여러분들 자식 키울 때다 터치해줘야 되죠? 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말 자꾸 늘리는 거예요. 뭐가 아니고. 불성립 아니고 뭐 했다? 성립했다. 그러면 약정 뭐 해놓고 치면서 무엇이 아니고? 불성립이 아니고 성립. 내려와서. 무효가 아니고 유효. 포장됐습니까, 지금? 그렇고 총칙에서 이거 가지고 여기다가 성립 요건, 여기다가 효력 요건 하고 또 포장을 하기 시작해. 됐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총칙에서. 총칙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또 포장을 하세요. 약정은 일정한 사실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매매라는 계약이 되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요건 이러이러한 효력이 생긴다. 효과 또 이런 포장지를 가지고 와서 또 장난쳐. 포장지는 어떤 포장지 올지 몰라, 그죠? 그럼 올 때마다 관련된 용어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약정 해놓고 법률 사실. 매매 계약이라는 행위가 되면 법률 요건. 이러이러한 효력이 생긴다, 뭐다? 법률 효과. 그러면 뭐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 조문 하나 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포장지를 가지고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지금 기본세는 저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저는 기초 과정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셔야 돼. 그럼 지금 한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의사했었죠? 몸동작. 하나, 둘. 그럼 민법은 이게 아니고 이거였었죠? 그다음 시험 범위는 뭐죠? 빵. 빵. 총아, 총. 그러니까 엄지가 뭐다? 총치. 펴진 게 뭐다? 재산법. 접힌 게 뭐다? 가석법. 그러면 저걸 했고, 그 다음에 요걸 기억해야 돼. 그럼 손가락을 세 개를 피는 거야. 몇개 핀다? 그러면 총칙에서 아까 했잖아요. 우리가 그건 부동산 등기 매매라고 했잖아요. 부동산 등기 매매라고 했으니까 1편 총칙에 뭐가 있고, 부동산이 있고, 2편 물건에 뭐가 있고, 등기가 있고, 3편 채권에 뭐가 있다, 매매가 있다. 요것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돼, 일단. 그러면 뭐 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뭐 하다, 점점? 쉬워질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3단계 작전, 몇 단계 작전이요? 3단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3단계. 먼저, 뭐부터 하고? 몸동작, 하나, 둘 했고, 두 번째는 이거였죠? 그죠? 세 번째는 손가락 몇개 피고? 세개 피고, 결국 뭐 했다 했어요?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뭐 했다, 여기? 부동산. 예? 부동산 뭐 했다? 등기 했다. 왜? 매매. 거기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동산 등기 매매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이걸 기억해야 되겠죠? 그럼 매매는 어떻게 돼요? 매매는 손 올리고, 약정 뭐 했고, 성립했고, 내려와서 효력이 생긴다, 뭐다? 유효. 여기까지 할수 있어, 없어요? 있어야 돼. 아니, 아까 했잖아. 머리가 안 따르니까, 어떻게 해. 몸으로 떼어야지, 어떡하겠어. 그죠? 공법 아니고, 뭐다? 사법. 답. 공법, 사법, 그 다음, 민법은 이렇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총칙, 재산, 가족. 그러면 우리 시험범에 있는 가장 키워드는 뭐다? 펴서. 하나, 둘, 빵. 이렇게 하면 되잖아. 부동산, 등기, 매매. 그럼 말을 만들어 보세요. 1편 총칙에 부동산이 있다. 2편 물건 등기했다. 3편 채권 매매. 됐습니까? 그렇고, 매매는 뭐죠? 이제 물어보더라. 매매는 뭐죠? 박수 치고, 약정 뭐 했고, 성립했고, 매매기가 내려와서 효력이 생긴다. 유효. 그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뭐가 유효한 거예요, 근데? 매매가 유효한데 뭐가, 어떤 효력이 생기냐고요? 어떤 효력이 생기냐고? 그럼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이쪽은 이거 달라는 거야. 뭐 달라? 대금 달라는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이쪽은 뭐 달라? 반대 거? 아니, 부동산 아니지. 여기 있는 거. 재산권. 뭐 달라? 재산권 달라는 뭐가 생긴다? 그럼 아까 여기까지 갔죠? 예? 그러면 어떤 효력이 생기는가 볼게요. 손을 피세요. 주세요. 주세요. 또 이쪽도 주세요. 그럼 이쪽은 뭐 주세요? 파는 사람은 대금 달라. 대금 주세요. 대금 달라. 이쪽은 재산권 달라.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달라를 갖다가, 뭐를 갖다가, 달라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먹게끔, 그들만이 쓰는 언어로 바꾼 거야. 이게 뭐냐면, 채권이에요. 채권이 뭐라고요? 그럼 여러분, 3편, 법전이 3편 달라 그러면, 아니,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뭐 보이려고? 있어 보이려고 이름 바꾼 거야. 그러면 거기까지 해봐요. 아까 혈액이 생겨냈으니까 이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이거. 그 왼쪽은 달라, 달라죠? 그러면 갑은 달라는 채권이 있죠? 을도 달라는 채권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달라 쓰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럼 뒤집어. 채무. 그럼 이것도 뒤집어. 채무. 그러면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양속 내려가 봐요. 그게 채무 이행이죠? 채무를 이행하자는 무슨 용어 나올까? 채무를 이행할 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다?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용어를 한줄 아세요, 여러분들? 엄청난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위에서부터 보여? 하나, 둘, 빵. 아니, 하나, 둘, 빵. 피고, 부동산, 등기, 매매. 매매는 어떻게 한다? 이제 매매 나왔잖아, 이제. 약정, 성립. 내려와서. 효력이 생긴다. 유효. 그러면, 주세요. 주세요. 그럼 책에다가 주세요. 주세요. 그러면 없어 보이니까 뭐야? 채권 한 거예요. 그럼 뒤집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채무. 뒤집으면 채무죠. 채무를 뭐 해야 돼요? 이행해야 돼.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뭐라 한다? 채무 불이행.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매매 계약이 모두 해야되고 성립도 해야되고 달라 유효가 했을 때 효력이 있을 때 채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립조차도 안 했거나 효력이 없다 한다면은 채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뭐에 가는 거예요? 몸동작 할수 있어요? 해보세요, 다시. 하나, 둘, 빵. 썼죠? 내리고, 부동산, 등기, 매매. 매매는 어떻게 되죠? 몸동작. 박수 치고, 약정, 뭐 했다? 성립, 내려와서. 효력이 생긴다. 유효. 그러면 뭐가 유효한 거요? 주세요. 주세요. 그럼 뭐죠? 달라는 채권 있죠? 뒤집으면. 채무 이행해야 되겠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뭐라 한다? 채무 불이행. 자, 그 몸동작이 하나가 완성되면 우리는 이제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요? 비빌 언덕이 생겼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계속 거기다 비벼대 가면서 뭐예요? 엮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종잣돈이 있어야 될까? 뭐 조그만 게 있어야 될거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종잣돈 드린 거야. 민법을 공부하지 가장 최소한의 이야기. 근데 엄청난 얘기를 암시켜 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은 이걸로 마칠게요.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